살짝 소름. 귀신 보는 강아지? 뭐야 이게? 야, 너 왜 그래? 야, 계단을 왜 확인해? 저 미친 왜 저래? 아니,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 소리가 좀 무서운 소리가 났거나, 원래 개들이 청각이 좋잖아. 근데 씨, 와, 중간에 계단을 확인하네? 오. 어머.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 계단 밑에 확인했듯이 소름 돋는데?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연기를 할수 있진 않잖아. 어떤 의도된 행동은 솔직히, 자기 원하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 없잖아. 만져주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계단 본게 존나 소름 돋네. 반응 지르네.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시선으로 또 보면 또 귀엽네. 강아지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나 보고 있다가 허금 보고 이러면 존나 무섭겠다. 홀리쉣. 나 무쩌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 멤버 중에 이제 조금 중국이랑 이제 나라적인 어떤 그좀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실 한국에서 키워서 잘 키워갖고 이렇게 데뷔하고 해서 모든 케어를 한국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로 만들어 놨는데 일제 중국으로 런 때리고 중국 쪽으로 이제 좀 약간 그런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 보면 좀 약간 되게 꼴보기 싫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들의 천성이고 뭐 이런 것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나 좀 폐쇄적인 그런 국가고 하다 보니까, 예. 그죠? 이거를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이거 성소를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식이래? 재밌어 보이네. DC 올라온 글인데요. 현 여친, 현 남친. 아, 전 여친, 현 남친 차인데 무슨 차인지 알려주사라. 전 여친, 현 남친 차인데 뭔 차인지 알려주사라. 그러니까 헤어진 전 여친이 있는데 전 여친의 SNS를 염탐하다가 전 여친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의 차를 이렇게 해갖고 SNS에 본인 SNS에 올렸나봐. 족같은 파킹브레이크 쓰는거 보니까 구형같은데 차 못타냐? 승질나니까 빨리 말해줘. 전여친 머스탱한테 몸파는 개씨발년개인데 내가 졌다. 머스탱 뚜껑 열리는거 세컨카고 본차는 포르쉐 SUV이더라. 전여친 미친. 아니 그 왜 이런 글을 쓰는거야? 네가 포르쉐에서도 졌을 때 쓰고 말 좀 개 족같이 하면 안 되냐? 개 쓰레 같은 새끼야. 오빠 일중이야. 카톡 보면 답장해. 퇴근했어. 무슨 일이야? 내가 올린 인스타가 저런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알아? 오빠 왜 내 인스타 염탐하고 오빠 쓰는 커뮤니티에다 글 올리고 지랄이야? 친구들이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나 진짜 존나 충격 먹었다. 어쩜 저런 글을 쓰고 저런 욕을 할 수 있지? 이미 읽어봤으면 진짜 정말 정말 미안해. 너랑 헤어지고 너가 바로 남자친구 생긴 거 보고 계속 술만 마시다가 나도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쓴 글 같아. 미안해. 후에 내가 저기 댓글 남긴 사람들한테 막말하지 말아라고 부탁은 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오빠 헤어지고 도대체 남의 인스타를 왜 그렇게 염탐을 하는 거야? 아 그래 볼 수 있는데 왜 저런 더러운 곳에 올려서 내가 걸레니 뭐니 그딴 소리를 듣게? 맘 같아서 진짜 오빠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만난 세월인데 그러고 싶었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는데 솔직히 너가 헤어지자마자 딴 남자 있는 거 티내니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 진짜로 미안하다 정말로. 그 저거 다 읽어봤는데 나 오빠 만나다가 바람난 거 아니야. 그 전부터 정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려던 참에 오빠가 헤어지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 거고 지금 만난 남자친구는 오빠랑 헤어지고 난 후에 만난 거야. 이 부분 오해하지 말아줘. 뭐가 정 떨어지는데? 티 한 번 안 내다가 천안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정 떨어진 티를 내고 싶었어? 그리고 적을 전부 다 지워줘. 오빠 주변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할게. 그냥 글 지우고 제발 좀 털자. 꺼져. 내가 오빠 뭐에 정 떨어지는지 다 얘기해줄까? 뭔데? 오빠 열등감에 절여져 있어. 말 하나하나가 요즘 전부 다 정 떨어지고 그렇더라고. 내가 무슨 열등감 있어? 솔직히 말할게 오빠. 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빠 차 가지고 부심부리는 거 존나 듣기 싫었어. 알아? 나는 뭐 하나도 모르는데 마력이니 배기음이니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 형편을 뻔히 알면서 아버지 차 좀 바꾸라느니 어쨌느니 그딴 말을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네 차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서? 저번에 채련 오빠 벤츠인지 뭔지 차 바꾸고 갔을 때 왜 자꾸 시비 건데 중고가 어쨌니 저쨌니 형편에 맞게 본인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는 거지 왜 자꾸 주현이 앞에서 채련 오빠 깎아내려. 나랑 친한 친구인 거 알잖아. 그 친구의 남친인데 왜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미안하다. 좀 쪽팔리니까 남들이 오빠 추월하면 똥차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방방거리면서 추월하지 마. 오빠 차 그냥 현대차 아니야? 왜 자꾸 방방 소리 내는 거 부심 부리고 창문 내리고 내가 쪽팔리다고. 그럼 진짜 더 솔직히 말해줄까? 아니 또 여기다가 고세에 일러 바쳤냐 이 쓰레기야? 내가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증거로 네 이름 가려줄게. 차단한 것 같아서 여기다 할 말 남겨갈게. 제발 나이값 좀 해 이 병신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예, 말투가 남자 주작이 아니지. 예, 일부러 더 쪽팔리게 해서 얘가 쓰는 그 커뮤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매기는 거지. 여자가 현명한 거지. 여자가 현명한 거지. 이거는 주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들여다보는 거 난 존나 소름 돋는데. 진짜 리얼로 헤어지면 머릿속에 꽉 탁 지워지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난 진짜로 헤어지고 나서 막 다시 만난 적도 없고 다시 만나 적 한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존나 음흉해. 왜 씨발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개역겹게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라고 하는데 아니지. 진짜로 좋아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 야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진짜 척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귀던 여자가 지금 내 상황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은 내 성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랑 사귀는 여자가 결혼을 해. 나랑 사귀었던 여자가 과거의 여자가 아니면 뭐 혹은 과거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도 막 뭐 잘 됐대 뭐 이런 뭐 얘기를 듣고 막 그러면은 어 잘 됐네. 어 나 오히려 진짜 응원해 줄 것 같아.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겪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고 잠깐 만났는데 언제 어느 날에 그냥 유튜브에서 쇼츠 막 보고 있는데 에? 웬 뭐 래퍼랑 이름만 돼도 다 아는 그런 래퍼랑 연애를 하고 있네. 나랑 사귀었던 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죠. 예. 그리고 야 확실히 이게 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예. 나랑 사귀었을 때도 매력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매력을 보고 사귄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예.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우연찮게 알게 되는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잔재들을 마주했을 때. 예.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하, 카말 모시면 동네 PC 소리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 넘어갑시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한골탈태녀. 에? 야 근데 성형이 진짜 너무 드라마틱하다. 아니 그게 동일인물이라고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드라마 소재 같은데요. 진짜 드라마 소재 같아. 야, 영화 같아. 이게 되나? 부종교합도 좀 있으시고 피부도 좀 만족 좀 까무잡잡하고 코도 그렇고 이것도 아, 눈 보니까 동일인물 같긴 하네요. 예. 이분을 특정성을 이분을 특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성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눈, 코에 기본적으로 돌려 깎고 뭐 하고 막 다 했어. 예. 어떻게 보면 좀 인조인간이야. 근데 자연스럽게 잘해갖고 이뻐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합니까? 남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 결혼합니까? 존나 이뻐, 솔직히.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으면 그만이야. 존나 현실적이네. 어딜 가도 내 여친을 보여주면 막 기가 살아.
존나 이쁘다고 막. 근데 성형을 존나 많이 하는 얼굴이야. 단지 티가 안날 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얼굴 흘러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봤던 산 증인이거든요. 와. 나이 좀 먹으니까 얼굴 진짜 확, 확 가라앉던데? 깜짝 놀랐어. 이게 여러분들, 유지시키는 거예요. 성형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얼굴로 쭉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필러 맞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래서 피부과도 계속 다니고 하니까 돈이 막 엄청 쓰게 되는 거야. 유지보수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근데 진짜 이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성형이 판치고 뭐하고 해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확실히 자연스러운 얼굴이 나는 최고 같아. 정말. 예. 우리나라에 사는, 나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민 가고 싶다고 했다가, 아, 아니야. 이민 가면 좆될 것 같아. 왜? 굴이 비싸잖아. 진짜 우리나라 좋은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 장점. 굴 원툴이라 그래야 될까? 굴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그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어? 그죠? 엄청 비싼데 한국에서는 막 집어 먹는 흔한 음식. 굴. 예. 새벽 수산시장에서 굴한 개당 가격은 2, 3천 원 정도이며 비싼 것은 한 개당 6천 원에서 7천 원대래. 미친 거 아니냐고. 레스토랑에서는 더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 굴. 근데 한국보다 최소 몇 배의 값을 더 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정말 이 굴은 손 벌벌벌 떠면서 먹는 거래. 예. 실제로 유럽 출신 셰프들이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굴 가격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에선 식당도 아닌 수산시장에서 최하품 굴한 알당 2, 3천 원, 고급품 굴을 한 알당 6, 7천 원. 근데 우리나라에서 굴은 그냥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굴을 쌓아놓고 먹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건 맞아. 굴이 진짜 못 드시는 분들 나 너무 불쌍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굴못 드시는 분들 진짜 너무 불쌍합니다. 굴 존나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난 생굴 못 먹어. 나 익혀 먹어야 돼. 와, 진짜 빠말이 말이 없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생굴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이 제철의 굴 진짜 큼지막한 거 예? 드셔보시면 입안에 퍼지는 그 풍미와 이 바다의 우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굴 한번 먹고 나면은 이 카사노바가 굴을 진짜 좋아했대요. 실존 인물인 거 아시죠? 카사노바. 근데 이게 남자분들한테 말씀 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굴 많이 먹고 나서 난그 에? 싸면은 양이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진짜 남자한테 엄청 좋습니다. 예. 정액 생산해내는 데는 굴만한 게 없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칼칼칼. 그렇죠. 진짜 좋아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굴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이탈리아 방송인 알베르토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게 최초였어요. 엄청 비싼 음식인데 그걸 그냥 까서 먹는 걸 내가 봤다. 한국은 굴 까는 아줌마들이 굴 까다 그냥 심심해서 몇 개씩 까먹는 거 보고 충격 먹었다고. 어느 정도 비싸냐? 고급 굴은 10개에 10만 원대라고. 이탈리아에선 특히나 굴이 비싸대요. 굴 국밥 이탈리아에서 예상 가격 20만 원까지 가는. 한국 굴이 싸고 많은 이유가 양식하기 좋은 뻘, 바다 환경이 진짜 많대요. 외국은 이굴 양식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겐 자고로 굴이란 대야에 쌓아두고 하나씩 까먹는 흔한 식재료쯤으로 여긴다. 유럽 굴이 더 맛있대 하시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얘기야. 유럽 굴보다 한국의 통영굴이 훨씬 맛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이제 양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자연산 굴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자연산 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산굴 먹어보면 외국에서는 그냥 발기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흔해서 별 생각 없죠. 외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식재료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양식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드십시다. 굴 생굴은 호불호가 갈린다. 그런데 아, 난 생굴이 제일 좋아. 진짜 구이로 먹으면 진짜 달고 감칠맛, 육즙, 풍미 최고로 맛있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흔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굴에 대한 가치를 재확립시켜주는 이런 어떤 음식이건 이렇게 어떤 음식의 가치를 재확립시켜주는 이런 글들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만간 굴 한번 세리러 가야겠네. 굴 존나 맛있지 않습니까? 맞죠? 굴 맛있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난그 생굴 갖다가 이만큼 큰 이런 거 있어. 왕 진짜 이만 이따시만한 거. 그거 쓱 열어가지고 물 살살 탁탁 턴 다음에 코대로 꺼내갖고 조그만 그 흙도 씹힐 수 없어. 난 살짝 물에 조금만 씻어. 그 다음에 그대로 초장 쓱 찍어갖고 입안에 그냥 한 뭉탱이로 넣고 그냥 씹어제끼면은 야, 그거 못 참지. 입안에서 진짜. 에. 아이, 굴 먹고 싶네. 맛있어, 맛있어. 한국에서 치드버거가 잘 팔리는 이유는 이제 챌린지 때문에 하는 거지. 예.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궁금해서.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신을 학대하기 위해서. 그지. 아니면 이제 어그로 끌기 위해서. 댓글, 씨발. 나는 하체에 쥐도 못 달고서. 씨발. 들어. 봉을 안 씻네, 이 새끼, 이거. 예? 봉땀 가득 차갖고 그 특유의 양파향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온갖 그 체액 이그저 냄새 예하 하체에다가 씨발 치도 못 달고 산다고 존나 웃기네. 좀 씻어라. 메가커피 참 가성비잖아요. 근데 이제 간식 세트 3,500원짜린데 미니 붕어빵 같아요. 미니 붕어빵 플러스 뭐 호두과자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뭐죠? 간식 꾸러미로 해가지고 팥붕어빵, 초코 조개빵, 앙버터 호주고 호두과자. 오. 왜 나는 왜 미니 붕어빵 그냥 쳐다보기 싫지? 카페에서 흉내낸답시고 막 미니 붕어빵이니 뭐니 해가지고 가격 존나 올려쳐봤는 거 싸대기 개마렵지 않나요? 저는 개같던데요. 미니 붕어빵이니 뭐니. 붕어빵이라는 것은 자고로 철판에다가 그냥 정식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 이렇게 큰 하얀 그, 예? 그 통에다가 반죽 국자로 푹 퍼가지고 그냥 그대로 쓱 뿌린 다음에, 예? 팥 이렇게 톡톡톡 털고 거기를 딱 닫아가지고 한 바퀴 쓱 돌리고 꼬챙이 같은 걸로 장갑 끼시고 면장갑으로 그게 진짜 붕어빵이죠. 예. 이거 붕어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붕어빵 마렵네요. 퍼포먼스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한남 한녀 외모 배틀 참 쓰잘데기 없는 서로 살 깎아먹기 잘한다. 정상적인 남녀는 사랑하기 바쁘죠.
왜 이런 걸로 서로들 막 깎아먹고 있습니까? 한녀가 어쩌고 한남이 어쩌고 지랄병들 하십니다 진짜. 어이 근데 좀 이분은 좀 약간 그 저기 그 중년 배우분 닮으셨는데, 아 이름에 석자 들어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셨는데 아시려나? 예. 그지? 중년 그 배우분. 누군지 알겠다. 그지? 근데 이름은 모르겠지. 아니, 남자분 있어. 그, 아, 기억이 안 나네. 강서구 맞아, 강서구 아저씨. 강서구. 좀 있지 않아? 강서구 선생님? 되게 미남 배우셨는데. 이 사진이 특히나 그러네. 로버트 할리 닮았는데? 인스타 인플루언서 BJ 연예인들 보면서 서로 평균이라고 자위하지 말자. 한남 얼굴에 머리 길면 한녀고 DNA 똑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남자들이 졌어요. 제가 페미 전사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 솔직히 말해서 잘안 꾸미잖아. 팩트야. 예, 평균치로 따지면 여자들이 훨씬 이뻐요. 외모는 조금 더 위야. 남자들은 대신 그게 있지.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이 대체적으로 이쁘다 치면은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 100명 중에 말도 안 되게 막팍 솟은 애들 있잖아. 키 사기에다가 막 얼굴 새하얗고 막 아니면 이제 막 헬창에다가 몸도 얼굴도 잘생겼는데 막 몸도 막 지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최상의 포식자여서 그런 그 이쁘장한 여자애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고, 밑에 깔린 다른 남자들 이제 베타메일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알파메일인데요? 저는 알파메일이에요. 예. 네. 제가 어째서 알파메일이 아닌가요? 예. 네. 아닌 이유가 더 없죠. 그네 타면서 볼일 보세요. 중국 상상초월 화장실. 타이밍이 중요하긴 하겠네. 씨발. 별걸 다 만드노.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양. 가사, 파격적인 가사 내용이라는데요. Something we shall see you sour without cigarettes, 가끔 우리는 담배 없이 욕도 한다. I like to sex on drinking whiskey. 나도 위스키 마시면서 야스 하는 거 좋아하거든.
Your pants I don't need 검은 양말 벗어주길 원하고 조절 못하니 뭔 말이야? 아. 근데 이게 뭐? 이게 뭐 파격적이야? 하긴 예전에는 진짜 아이돌 하면은 좀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죠? 아티스트랑 어떤 경계가 좀 약간 무너지는 워낙 실력들도 출중하고 또 끼도 많고 거기다 작사 작곡 능력 갖추고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죠? 멋있던데요? 전소현 씨? 예. 네. 당당해 보이고. 원조 호나우도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보다 내가 뛰었던 시대 선수들 수준이 더 높았다고? 그거는 아닌 듯한데요. 뭐 앙리 뛰어났죠. 까르로스 뛰어났죠. 뭐 지단 뛰어났죠. 예. 호나우딩요. 호날두. 아, 저 호나우두. 피구였나? 예. 아닌 듯한데요. 예.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축구도 이제 과학적으로 막 진짜 변하고 메타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호나우두가 이런 얘기 뭐 대단한 선수였던 건 맞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자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축구 수준은 앞으로 점점 더 완벽함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 완벽함에 가까워지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나오는 신의 축구 선수들, 대단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뭐 이때도 치열하긴 했겠지만은 지금이랑 저때 호나우도가 활동하던 그때랑 호나우도가 활동하던 이 그때랑 비교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뭘 옛날이 더 빡세요? 아이, 좀, 모르시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예, 뭔 소리야? 점점 완벽형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축구는 과학이고 기술이에요. 음악 같은 그런 예체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완벽함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는 스포츠인데, 스포츠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과거 미화하지 맙시다. 이때 선수들도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지금의 선수들이랑 축구처럼 하면은 배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이렇게 옛날이 더 따집시다. 좋다고 그러니까 할이 수. 호나우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 최고 베스트 11을 뽑고 지금 활동하는 월드 클래스 11을 뽑아 갖고 둘이서 경기하면 어떻게 돼요? 개발려요. 개발려요, 개발려. 아, 안 되겠다. 피파 켜. 씨발 안 되겠다. 피파 켜. 그럼 코트 진짜 축제랄이네. 현대 스포츠는 진짜 과학의 산물이다. 과학 그 자체임. 내 말이. 근데 자꾸 뭐 씨발 뭐 호나우도가 대단했는데 어쩌고. 과거 자꾸 미화시켜 갖고 막 올려치기 하는 거난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 음악이나 이런 분야는 그럴 수 있어. 클래식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막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축구는 아니다란 얘기야. 스포츠는 이건 아니지. 그지? 우열을 가리는 건데.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 진짜? 그지? 씹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시절에 차고 넘치던 치달러들이 현대 축구에서 왜다 사라졌을까? 그딴 거할 만한 공간도 없고 지금까지 콤팩트한 축구하면 저중 상당수는 추락함. 그렇지. 수준은 요즘이 더 오른 것 같다.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과거는 낭만이 있고. 그렇죠. 개 족같은 소리. 맞지. 아, 이건 내 말이 맞아.
진짜.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꼴불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솔로몬 아니지만 제 기준엔 그래요. 앞머리 롤 말고 회사에서 저러고 있으면은 여기 뭐 미용실인지 뭔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사무직이고 그 공간에 맞는, 예? 그런 업무 태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업무 태도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애티튜드입니다. 나 편하자고 앞머리 롤 말고 있고 그런 게 무슨, 아니 고등학생이에요? 예? 여자 고등학교 무슨 교실입니까? 회사에서 앞머리 롤 말고 있는 건 이거는 하면 안 되죠. 뭐 하는 짓입니까? 예. 하지 맙시다, 이런 거는. 이런 걸로 뭐, 예? 애티튜드라는 게 왜 있습니까? 개념 존나 없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는. 그죠? 예. 아니, 귀여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저게 존나 편하대. 앞머리 좀 말고 있고 이러면은 세팅하기도 편하고. 밖에서 난 저 핑크색 롤 자체로 이렇게 뭐 버스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도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창피한지 모르나 봐. 창피한지 모르나 봐. 난 그럴 생각이 들어. 거의 나는 난 그럴 생각이 드네. 이상하게. 아니 뭐 수면 바지 같은 거 입고 뭐 이렇게 슬리퍼 찍찍 끌고 뭐 그렇게 뭐 편의점 정도 다니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 저거는 좀, 예, 그죠? 뭐 하노 일마? 전립선에 좋은 짤. 아, 똥꼬 힘 빡 들어가니까. 우와. 외람된 얘기지만 바이킹 같은 것 탈 때 불알 느낌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런 거임? 그거 조금만 참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감각이 되는데 경지에 오르지 못했구만. 저는 롯데월드에서 한 번 떨어지는 그 자이로 드롭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이제는 하도 그런 걸 많이 이제 극복을 해서 그런지. 예. 요 정도면은 대부분 본 것 같고, 뭐 혹시 뭐 아쉬운 거 있을까요? 다 본, 웬만한 거 다 본 것 같아. 이틀 동안 밀렸던 거. 그죠? 오케이. 됐죠? 버스 민폐니 어휴, 저순잡이 이제 누가 잡냐? 엉덩이야? 지리네. 외설적이구만. 오케이, 여기까지 갑시다. 투데이 이슈는 여기까지 가고요. 롤드컵 결승 들어갔어요? 근데 롤드컵 소식 뭐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제 발린다 그러던데요. 아쉬운 게 우리나라 선수들 또 중국에 가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고. 예. 아, 오전 9시에 결승이에요? 이제 내전이에요?
이야, 한요 며칠 몇요몇 년간은 중국한테 찌발렸었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씨발남들이 뭐좀더 안다고 지랄 연병하면서, 아니 내가 이랬다던데요 맞나요? 그럼 아니에요 코트님. 최근에 굉장히 좀 폼이 좋아지고 한국끼리 지금 결승전이라서 우리만 좋은 일 생겼어요. 뭐 친절하게 알려줘 이 개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를 롤을 안 왔는데. 그럼 저 페이커가 또 이렇게 저기 하나요? 예, 지금 뭐 어디랑 어디예요? 잘 몰라. 그냥 철저하게 일반인의 시선이야 나는 롤에 대해서는. SKT1이랑 저 DRX랑 붙는 거야? 야, 페이커 저력 있네. 아니 그 프로게이머 시장도 보면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빨리 온대요. 25, 26쯤에 온대. 근데 지금 이상혁군은 나이가 꽤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고나고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죠? 지리네. 야, 그 롤겔에서 그냥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물로 캐시니 뭐니 찌익 이지랄하고 하던 새끼들 이제 입쏙 들어갔겠네. 마치 매호 대전처럼. 예. 약간 호나우두 취급받어. 과거의 레전드였는데 그때는 워낙에 수준이 저기했고 그랬는데 뭐 뛰어난 선수인 건 알겠다. 근데 니들이 막 그렇게 막 추앙받고 그럴 페이커 이상혁이가 아니다 이러면서 물로켓에 비유하고 막 겁나게 까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새끼들 말 한마디 못하겠네. 아, 롤겔은 개 쓰레기 집합소라고? 그치. 약간 그런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런 취급당한 스포츠스타나 이런 게 은근히 많아. 해축겔에서도 막 박지성 겁나 까이잖아. 버기니, 버기성이니, 뭐 벤츠성이, 벤츠성이니 뭐 하면서. 어쨌건 몸 담았던 그 팀이 현 시대 최고의 또그 챔피언스 리그도 해보고 그 우승팀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걸출한 또 스포츠 그 축구 선수들 중에 하나가 박지성이었는데 수비수였고 그랬다고 저기 하더라도 그지? 벤치성은 맞음, 양복성은 맞음. 그러지 말고 그거 아니지. 예. 세계 최고 1위 클럽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DC나 이런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절대로 그냥 깔수 없는 최고, 정말 순수 결정체 같은 그런 분야의 최고 1인자, 권위자가 있을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 누구도 빛을 볼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같은 분야에서 최고가 누구였을까? 스포츠 스타로 본다면, 무릎. 아, 그렇지. 진짜. 공감 확대네. 철권판의 이 무릎님. 대단하지 않아? 가끔씩 알고리즘으로 뜨면 이제 보는데, 그냥 어떤 수준이든 가지고 놀아버리더만. 메타몽이더만, 그냥. 상대방도, 그니까 이게 격투, 이제 대전 격투 액션 게임이 굉장히 빡세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여야 하고, 이 대대한이 미세한 그런 컨트롤을 하면서 이게 진짜 몇년 차가 되어야만 고수 반열에 오르고, 예? 근데 그런 좀 동네에서 철권 좀 했다, 그런 쌉쌉이 좀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회 또 열고, 또 거기서 이제 걸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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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로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철권 무릎님 있대요.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만. 다신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막한 40개 정도 되려나요? 그 중에 하나를 해. 한데 상대방의 어떤 한데 뭐 처음에 좀 맞아주고 막 이렇게 해. 근데 그 약간 좀 존나 멋있는 게
약간 그 세계관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 어? 상대방의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져주는 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을 때는 상대방의 그 기술을 전부 다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몸소 익혀가지고 그냥 찌발라서 죽여놔. 절대 오를 수 없도록. 그런 캐릭터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한 분야의 최고 정점을 찍는 그런 분들. 장미란도 인정. 근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 역도라서. 재밌어요.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서든어택이 이제 우리나라 출시되고 나서 이제 오픈 베타 이제 뭐 걸치고 하면서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던 그 시절에 맵이 한 네다섯 가지밖에 안 됐는데, 제가 게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서든어택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뭐 다리 같은 데 끝에서 끝에서 막 저격질을 막 많이 하는 그런 맵이었어. 그 맵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무슨 철교 같이 어떤 거 다리 거기서 이제 봉고차 같은 거몇개 이제 있고 막 거기서 끝에서 싸우고 막 그런 그 맵이 있었어 옛날에. 지금도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버닝 리번가 볼까? 맞아 맞아 버닝 리버 초창기 맵이죠 이거. 요맵 나와가지고 이제 요맵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막 이렇게 하는데 막 애들이 대기하면서 그 주마 놓고 있다가 거기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막 끌어치기 하고 막 이러던 시절인데, 나는 좀 생각을 달리 한 거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키를 쓸어 담을 수 있을까? 아, 어? 줌, 샷, 줌, 샷. 딜레이가 없네? 어? 이거다. 연습을 했어요. 검은색 사인펜 갖다가 모니터 가운데 점을 찍고, 아, 빨간색 사인펜 갖다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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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한 6시간을 했죠. 폐줌. 폐줌의 창시자가 저예요. 서든어택. 예. 폐줌의 창시자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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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이제 눈에 익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이게 완전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킬다 쓸어 담았었어요. 그게 이제 최고 포식자가 된 느낌이었지. 거의 서든어택의 타노스 그 자체였지. 예.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다가 좀 흥미를 잃어버렸죠. 근데 그때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거를 알고 나니까 공방에서 여기저기 방마다 다니면 항상 강퇴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때 제가 쓴 마우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노비입니다. 예. 그때 참 3부금만 하면 그냥 애들 나타나면 그냥 아주 미세한 컨트롤로 CRT 모니터로 쓸 때라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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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죠. 예. 강퇴 엄청 당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느꼈지. 아, 이게 나처럼 생각한 사람도 있겠구나. 나중에는 그때는 이게 뭐라고 이름이 불릴까? 딱 말, 그 생각하고 나서 서든 접었는데, 한참 뒤에 막 폐주민이, 순주민이,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 내가 쓰던 그 기술이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갖고 대중화가 됐구나. 그런 거죠. 예. 그때 좀 약간 신이 된 기분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담배한테 피겠습니다.
저 81이에요 키. 주영아, 자나. 주영아, 자라. 자나 보네. 뭔 수제비야 수제비가. 아 씨발. 나는 근데 이러고 방종하잖아. 나 이제 이러고 나서 방종하고 나서 주영이랑 이제 둘이 시간이 자 그 시간이 너무 어색해. 둘이 민망해. 방종하고 나면은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나랑 주영이랑 둘 다 일도 안 싸워 평소에. 진짜 왜 그럴까. 롤드컵을 같이 보라고? 나 욕 존나 먹을걸? 롤드컵 보면서 9시에 합니까? 감탄사마 하라고? 역대급 스토리라고 두 팀이? 아침에 다들 아프리카 터지겠네 진짜. 근데 어쩌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임은 이제 플스 게임 그런 건데 멀티게임에 관심이 없어졌어. 나이 먹으면서 그렇게 되나봐. 풍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세계관에 딱 몰입해갖고 혼자서 패드 잡고 혼자 하는 싱글게임이 더 재밌더라고 이제 진짜. 갓 오브 어. 경쟁게임 지쳐. 맞아. 현실에서도 존나 경쟁하면서 하는데 싱글게임 하면 그 세계관의 주인공이 나잖아. 어 재밌는 게임들 이제 말에 많이 출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팀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은데. 아,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나오면 진짜 바로 해줄게. 진짜로.